제279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정무창 의원, 최영환 의원 순으로 하며 질문 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두 분 의원의 일괄 질문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셔주시고 또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창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임미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지역구원 정무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광주시를 이끌어나가는 양수레박혜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150만 광주 시민이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면 물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주 시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고 지역 경제는 아직도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과 주변의 현 상황을 더욱 냉철히 직시하여 화상을 쫓거나 전시성 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순환 경제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광주시의 정책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150만 광주시민이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과 폐매에 대한 광주시 대응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근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국가 권력을 빙자한 신군부에 의해 무고한 광주 시민이 무참히 학살당한 5월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지이자 근간인 이곳에서 이곳 광주에서 그것도 5.18 기념일에 이를 왜곡하고 폐매하기 위한 보수 집단의 집회가 개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는 5.18 왜곡 및 폐매와 관련하여 5.18 진상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하듯 지난해 5.18 선영과를 신설하고도 5.18 역사 왜곡과 폐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서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 MBC의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비치되어 수십만 권에 이르는 중앙도서관 책들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책들을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5.18 역사 왜곡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광주시가 발행하고 5.18 사료 팽창위원회가 저술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청소 등 100여 건도 포함되어 대출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18 역사를 왜곡하는 서적이 이곳 광주에서도 비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무등종합도서실, 무등종합자료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광주중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광주전남소재대학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이나 진상조사 지원에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특수군 5.18 침투설과 가짜 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법률 지원단이나 국민소송인단 구성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식 전환 작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일에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광주에서 하는 것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역사 왜곡 서적 정류 및 광주 시내 곳곳에 어떤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5.18 역사 왜곡 서적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2016년 8월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발전 불균형에 고통받았던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균형발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을 공식화하는 통 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같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2025년 완공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광주와 배도적인 행보를 보이고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남도 및 예비 이전 후보 지역 시민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공항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무안, 지금 이곳의 평화로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군사공항 예비군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는 무안. 광주군공항 무안군으로의 이전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광주시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그래도 민간공항 먼저 보내실 생각이시죠? 당연히 보내야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합치는 게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이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해가지고 그 소음이 워낙 크고 하니까 어쩔 때는 짜증이 왕창 난다고 저는. 청정 무안에 이런 군사공항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안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우리 무안 국민이 기필코 나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의 땅에 군사공항 이전이라는 먹구름이 그리우고 있습니다. 무안의 미래를 전투비행장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산에게 제안과도 같은 전투기 소음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무안군이 제작했으며 이 광주 시민들을 포함한 인터뷰를 통해 광주 군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안 지역으로 군공항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무안군은 5월 중 무안군 외에 현행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이전 저지 조례
조례로 목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무안군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역 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산구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임을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광주 전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통합과 관련하여 고위급 간담회 및 무안공항 활성화 협업팀 회의 등을 개최했는데 회의의 의제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전남 및 기타 다른 예비 이전 후보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와 광산구, 전남도와 예비 이전 대상 지역이 함께하는 4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주민 이해, 공감대 마련 등의 사업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신선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물 구입을 원활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각화동과 풍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8년 2월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4년 4월 개장하여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개장 시 최초 지정되었던 모 법인은 지정 시점부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3에서 보듯이 입주 법인으로 선정된 모 법인은 개장 당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사업 목적, 사업 목표, 사업 추진 방향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 계획 공고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도매 법인이 지정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 1호에 지정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시행규칙 4조 2항에서도 서류와 허위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도매시장 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의 대표자 및 임원 구성원의 이력 도용입니다. 둘째, 상장 수수료율 6.5% 미적용 및 하역 임부 직원화와 셋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약 계획 허위 작성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규 입주 법인으로 선정받기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매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광주시에서는 도매 법인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 도매시장 법인 최초 지정 시 사업계획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선정하였으며 추후 서류 허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관련하여 조건부 지정 후 일정 기간 운영 상태를 실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실사 계획 없이 바로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모 법인이 제출한 서류뿐만이 아니라 당시 지정받은 이 법인의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동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1년 개장해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부지 협소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유통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시설 현대화 사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 5기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 국비 등 총 사업비 486억 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 시작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용역비용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으며 교부받은 국비 108억 원을 반납하여 이로 인한 페널티로 2016년까지 공모사업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2천만 원으로 기초용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부가 2019년부터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대비 예산 및 면적 등 사업을 축소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국비 108억 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확장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고 국비 교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 경쟁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 제고 조례에 의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매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수립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광주전남이용구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일본 모리재단의 글로벌 파워 도시 지수를 인용하여 도시 경쟁력 평가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광주광역시의 도시 경쟁력 지수는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 분야 6위, 연구 개발 분야 6위, 교통 접근성 분야 도시 경쟁력 점수는 7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년 단위로 전수되는 광주시의 부도업체 수의 평가입니다. 2017년 광주의 부도업체 순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에서 1위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4위, 2014년 3위 등 타 특별 광역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표를 종합해보면 광주는 기업하기 좋지 않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장기적인 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3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광주가 갖고 있는 독창성과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우위 요소는 무엇이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분야, 연구 개발 분야, 교통 접근성 분야에서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적인 도시 경쟁력 평가 체계에서 2012년도부터 18년 3년 연속 광주시 도시 경쟁력이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지표가 나타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주거, 문화, 보육 등 복지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창업과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는 국내의 18개 기업과 1,506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노사 문제 걱정 없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는 물론 기업 밀착 지원을 통해 조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기업과 체결한 MOU 현황을 보면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기업의 실투자가 지난 5년간 극히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19년 광주시가 MOU 체결한 국내 기업 중 41%만이 실투자를 진행했고 투자액도 고작 25%에 불과했으며 고용창출은 23%에 머물렀습니다. 국외 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52%의 기업이 투자를 진행했지만 실투자 금액은 15%이며 고용창출은 7%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도 타 시도에 투자 유치를 빼앗긴 사례도 6건이나 되며 투자 준비를 하는 기업은 국내 및 국외 기업을 합쳐 107개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공장을 짓고 입주할 때까지 MOU 체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 유도가 없다면 황량한 산업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투자 협약 체결 후 실투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광주시의 MOU 체결 계약 투자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150만 광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통해 광주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고민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임미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도시라 느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담긴 정책 제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한 분 한 분이 광주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주제는 첫 번째 청년정책사업입니다. 광주시 청년정책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비하는 일은 고령화 도시로 접어드는 광주 경제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보다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광주 청년정책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발전 방향과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입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분권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잘 반영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의 준비를 위한 민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공정한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청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낮은 고용률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로 청년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청년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청년 고용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고용 지표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산업화 시대 혹은 고도 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사회 경제적 변화이다 보니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 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로 대변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노력과 인내가 부족한 청년층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곤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삼음으로써 추경 예산 편성 등 청년층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5개년 계획을 담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 같은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에 더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좀 더 타겟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재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교육에서 노동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청년으로 유엔과 EU가 정한 청년의 상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면서도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체적인 청년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광주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홍보 관련 내용입니다. 홍보의 주요 목적은 제대로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정책처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광주시 사업의 홍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 대상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청년사업 49개 중 59.18%인 29개 사업이 홍보 예산이 0원이며 그중 14개 사업은 홍보 계획이 아예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SNS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경우 SNS나 인터넷 기반의 홍보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 예산이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과 홍보비 예산이 없는 사업의 경우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홍보 수단을 사용하면 넓은 대상에게 알리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타겟팅에 실패하여 홍보의 주 대상인 청년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의 홍보 수단은 청년에 맞는 방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와 더불어 소통의 창구가 되며 대상 정책의 홍보 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홍보의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 정책 전달 편의성, 소통 채널의 축소로 인한 다양한 의견 반영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1년여간 시정을 운영하며 광주광역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광주 브랜드 상설 공연, 광주 공동 브랜드, 광주 주먹밥,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에서의 지역 대표 브랜드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는 광주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광주 지역의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런 일은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은 2017년 지역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해 타 시도에서는 청년 드림을 붙인 사업들을 시작하였고 일반 기업에서는 청년 드림 사업들을 여러 유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 드림이라는 말처럼 광주에 있는 청년에게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청년에게 모두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아야 합니다. 브랜드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소수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청년 정책 사업의 브랜드로서 청년 정책과의 모든 사업이 청년 드림이라는 브랜드에서 파생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청년 정책 브랜드 활성화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 정책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청년들은 창업과 취업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일경험 드림 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기업, 청년 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등 6개 유형의 기관에서 5개월 동안 일경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자와의 일경험 공유회에서 사업 담당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경험을 쌓아 취업과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다시 확인됐고 참여 종료 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1년 동안 후속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경험 드림이라는 사업의 5개월의 경력과 경험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보험 신규 취득자는 11만 3천 명이고 경력 취득자는 68만 5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경력 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이 많은 기업들의 채용 형태는 다른 직장에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에 넘기 힘든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효율성이나 재교육, 훈련 비용 등의 절감을 이유로 경력직 채용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산하기관들 현장 방문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1순위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예산이나 사업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시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로 나가려는 청년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혹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그 기간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일경험 드림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5개월의 경험은 단기적인 채용으로 인한 고용률 상승, 취업률 상승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인력 부족에 대한 수요와 민간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일경험 드림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광주시 일경음드림 사업이 청년의 사회 진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혼, 경제활동, 주거, 금융 등 여러 문제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무기력감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한 노동상태는 꿈을 포기하고 일하기를 포기하고 일자리 갖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회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만큼은 청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년정책, 광주의 청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청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광주광역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광주광역시 민간보조금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원이 되고 있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입니다. 그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편한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의 마련,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화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하나여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 등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분권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잘 반영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해 공정한 기회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에 맞춰 중앙정부는 5년의 국정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생활적폐 해결과제의 하나로 선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출범한 것 또한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6년 연속 3등급에 정체된 상태이고 내부 청렴도 중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에 대한 점수는 2017년에 비해 0.26점 하락한 8.27점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2018년 청년사회 민간협의회 조례를 공포하고 2019년 4월 청년광주 실현을 위한 청년사회협약을 체결하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시정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형식적인 경쟁과 공개 절차 뒤에 정해진 결론과 담합이 있어 생활 속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행위라도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과 미흡한 내부 공익 제보 시스템이 부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언론 및 보도에 의하면 보조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령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 보조 및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 이유는 공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상당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현황은 17개 실국 41개 과에서 618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 3천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5.56%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심사 중 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기존에 집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하셨고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분석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 지정단체 예산 약 2,300억 원이 어떠한 확인이나 재심의, 검토 없이 그대로 이미 지원되거나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3조 제1항의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시민 열람자료 2019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예산 편성 방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기조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사업의 세출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집행되던 민간단체 보조금을 점검한 결과와 민간 보조금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예산은 누구 하나에게 지정되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시민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민간 보조금의 지정을 축소하고 공고나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시장이 광주를 더 발전하고 더 공정한 도시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 함께 잘 사는 광주, 정의로운 광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시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창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정무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18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5.18 기념일에 광주에서 5.18 역사를 애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는 5.18 역사왜곡과 폄훼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18은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법적 기념일로까지 지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5월의 진실을 애곡하고 폄훼하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5월 00과 유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5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책무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에 평범함의 이데암이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소개하고 2017년 촛불혁명은 5.18 민주화운동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전 국민의 자긍심이 되어야 하고 민주인권을 지지하는 세계인들의 박수를 받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의 망언에 대해 2월 12일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인 시민운동과 규탄대회를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70여 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와 전국 600여 개 단체가 참가한 5.18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2월 16일 광주 범시민 골기대회, 광화문 범국민 골기대회 등을 개최해서 5.18 역사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18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우리시 주관으로 교육청, 기념재단, 광주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역사왜곡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해 5.18 가짜뉴스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야 3당으로 하여금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속한 출범과 한국판 홀로코스트 법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시민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특히 39년을 맞는 올해 5.18 기념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개최하고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세계 5.18로 확산시켜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애곡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무창 의원님께서는 5.18 기념일에 광주에서 5.18 역사를 애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5월 정신에 반하는 극우 세력들의 몰지각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인 5월 18일 구구속양의 단체들이 금남로 일대와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의 집회는 이미 경찰에 신고 접수되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지혜로운 대응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들 집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온 국민과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가 기념식이 열리는 시각에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어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광주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주 시민들의 폭언과 물세례 그리고 거친 몸싸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반 5.18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들의 강교한 목적에 광주가 절대 이용당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5.18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께서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로 자리매김하고 온전한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경찰에 이들의 집회가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5.18 애곡, 폄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법당국의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집회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광주 시민은 분명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온 국민과 세계가 광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몰지각한 반역사적 언행은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혹독하게 평가해 줄 것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진면목과 함께 광주에서는 더 이상 이념 갈등도 지역 감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5.18은 기념하고 추모하는 광주의 과거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현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한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년 고용 사정이 이처럼 어려운 것은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 고용 없는 성장, 취약한 산업기반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이러한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지난해 광주를 떠난 인구의 60% 이상이 20대, 30대 청년입니다. 민선 7기는 청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라는 인식하에 청년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구직부터 채용, 근속, 창업까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직 단계에서 구직 교통비, 청년 잡 희망 팩토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청년 일 경험 드림, 지역 주도형 청년 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속 단계에서는 청년 일삼 통장, 신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된 삶을, 창업 단계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과 창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소통 창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2016년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를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타깃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인식을 같이 하고 2019년에는 경제, 복지, 문화, 자치 등 4개 분야 49개 사업을 담은 광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서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청년정책 대상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장기 미취업자, 니트족, 미혼자, 자녀가 있는 혼인자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고 정책 수요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과에서는 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재정립하고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전하며 힘차게 꿈을 펼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기획조정실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과 관련하여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조례 제5조에 의해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시는 2011년 7월에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2015년에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는데 수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광주만의 독특한 그리고 차별화된 지표를 찾기 위해 논의를 거치면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정의로운 광주, 풍요로운 광주라는 비전 달성이 도시 경쟁력 제고의 요체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위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주다움, 가장 광주다운 것에서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위 요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2018년도 평가에 따르면 경제, 연구, 개발, 문화, 상호작용, 거주의 적합성, 교통 접근성, 생태환경 등 6대 분야 중에서 문화적 상호작용, 거주의 적합성, 생태환경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유수의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굴하고 도심 내 삶의 질 향상,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는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광주가 가진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광주김치 세계화, 광주대표음식, 광주다움을 갖춘 상설 공연 등을 광주만의 고유한 차원으로 발굴하여 광주의 미래 경쟁력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 경쟁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제 분야, 연구 개발 분야, 교통 접근성 분야에서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유 및 광주시 도시 경쟁력이 특광역시 중하위권으로 지표가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2018년 광주도시 경쟁력 현황 분석 및 평가 및 특화지표 개발 연구에서 6대 분야 90개 세부 지표로 평가한 결과 우리 시는 서울시를 포함한 7개 특광역시 중 경제, 연구개발, 교통 접근성 등 3개 분야에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표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은 서울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위에서 2018년 4위로 소폭 상승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도시 경쟁력 평가는 서울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많은 인구와 인프라를 보유한 서울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또한 애초 평가가 인구 경제 규모가 가장 적은 우리 시가 경쟁할 수 없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분야 세부 지표인 GRDP는 그 점수가 서울은 13.5, 광주는 0.1입니다. 연구개발 지표 중에서도 과학기술자 연구자 수 등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경쟁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떤 지표는 아예 우리 시에 없는 인프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선 화물 운송 톤수는 아예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0입니다. 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크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전년 대비 상승률과 같은 보완 지표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는 우리 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올해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특화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 확정,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등 일자리 창출 혁신 체계의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에 1단계로 4천여억 원,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개소하여 수소차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LG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예타 사람으로 추진하고 CGI 센터 일원의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문화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지난 16년간 장기 현안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작년 11월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되어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10월 광주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 인프라와 차량, ICT와 융 복합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면 교통 분야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3, 4년 지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광주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광주가 시정 지표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민간 보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집행되는 민간단체 보증을 점검한 결과 및 민간 보증금 예산 집행 과정이
불투명성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또한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민간 보조금 지정을 축소하거나 공고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집행된 민간 보조금 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 7에 의거 사업 완료한 다음에 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민간보조금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현황 및 조치 대응을 말씀드리면 민선 7기 원년은 2018년에 2017년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634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사업방식 변경 11건, 감축 6건, 통폐합 9건, 지원 중단 13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 7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과정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보조금 감사를 통한 민간 보조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실시된 보조금 감사팀을 통해 컨설팅 감사 등을 사회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집행, 보조금 정산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공모 관련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 민간 자본사업 보조, 민간 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은 최종 예산 기준 620건 중 379건, 898억 원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제외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 4 제4항에 의거 제외된 사항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사업자 선정 방법이 다른 경우가 8건, 국고보조사업자로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가 67건,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아니고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3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종합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예산 편성을 했던 2018년 말에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시종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이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지표인 만큼 보조금 분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되도록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전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실무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겠으며 계속 사업은 보조금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성과 미흡 등 부적정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지원 배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 일몰 대상 사업만 평가했는데 금년도에는 단년도 사업도 포함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증표 등을 개발하여 올해 7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예산 편성에도 연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선정되어야 하나 많은 사업이, 보조사업이 공모를 통하지 않고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제32조 2 제4항에 의거 공모 제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공모 제외가 사전 타당한지 사전 일상 검사를 실시하여 공모 제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로 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모 시 특정 단체는 매년 선정되면서 신규 단체는 진입 장벽이 있으면 공모의 취지에 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 위원이 4분의 3 이상 참여한 심사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합성, 파급 효과, 부정비리 단체 여부 등 엄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보조금이 많은 실국장에서 보조금을 총괄하거나 회계감사를 하는 국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더욱 제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단체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이 배제되도록 보조금 심시 또는 교부 결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단체자 대표자의 비리로 인해 부정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보조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운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신규 지방보조금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의 타당성, 명확성, 중복성 등을 심사하여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효율성 등이 담보되도록 보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부장 김준혁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홍보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앱 형식으로 광주 청년드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와 더불어 시와 광주청년센터 더숲 각 사업 수행기관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모바일 형식으로는 광주청년드림 공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고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안내책자 발간 배부, 현수막, 포스터 개천, 시내버스 외부 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 등 사업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정책 홍보 단일화를 위하여 광주 청년 일 경험,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각각 사업별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에 홍보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청년 전용창 가칭 청년이 미래다를 구축 운영하고 향후에는 광주 청년센터를 채널로 단일하여 정보 접근성, 이용 편의성,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광주 청년센터의 본연의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청년 정책 브랜드 활성화 및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 확대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청년 정책을 꿈과 주달하는 드림 중의적 의미로 광주 청년 드림을 브랜드화하여 일 경험 드림, 일 자립 드림, 금융 복지 드림 등으로 네이밍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광주 청년 드림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선도 사례로 선정되어 2018년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드림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 드림에 대해 통합 브랜딩 전략을 세워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과 소득 지원을 통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2017년에는 280명, 2018년에는 773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500명씩 1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 참여자 취업률은 34.6%로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뿐 아니라 취업 디딤돌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수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5개월 단기 경력 신규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함에 따라 청년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드림 청년 수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관 확대 방안, 기관 선택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에는 시산하 기관이 드림터 모집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드림 청년이 공공 영역에서의 직무 경험과 시산하 기관의 인력 지원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렵지만 광주시가 있어 애롭지 않고 든든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권 편합국장 윤목현입니다. 정우창 의원님께서 5.18 역사의 곡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반적인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제외하고 먼저 5.18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대규모 법률 지원단이나 국민소송인단 구성 등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18 단체가 지만원을 상대로 한 고소건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종변 일베 사이트를 통해 5.18 역사 왜곡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5.18 법률자문관을 위촉하고 법조계와 공동으로 5.18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일베, 종편 출연자, 지만원, 전두환 등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군 5.18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진행 중인 형사소송 판결이 지연될 수 있어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법률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소송인단 구성은 적절한 제안이나 명예훼손 후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우려도 있어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5.18 역사 왜곡 서적들에 대한 조사와 5.18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전국 도서관과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은 80년 5.18 직후 6월부터 계엄사 전두환 등에 의해 최소한 9번 이상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서들은 이 같은 역사 왜곡 작업의 결과물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2017년 발행된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미니아보 책자, 전두환 해고록 등 3건의 서적에 대한 내용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법률 대응을 추진하였으며 전두환 해고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시도, 시군구, 대학 도서관에 도서 열람 및 배포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권 등 대학 도서관 및 일부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들은 5.18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는 비교하기 위해서 등 왜곡한 것일지라도 비치된 것으로 광주시는 국방부 등 5.18 진상조성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5.18 진실규명 차원에서 5.18 역사 왜곡 서적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법률 대응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에 발간한 5.18 말금 500여 권과 너와 나 5.18 300권을 전국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 역사 왜곡에 관련된 광주시 구체적 대응 사례와 구체화된 자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일베 3건, 종편 출연자 4건, 지만원 3건, 전두환 2건 총 12건의 법률 대응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국회 망언에 따른 범국민적 분노를 결집시키고자 광주 전남도 시민걸그대회 3회 광주 서울 광화문 범국민대회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와 서울 상경 항의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여야 3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단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청, 저희 기념재단, 민원연 등 시민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대응 분야, 법률제도 분야, 교육연구 분야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애국 대응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18 교육과 역사왜곡 대응 전시회, 진상규명 집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기승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에 142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지난 3월에 30여 건을 접속 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달부터는 5.18 기념재단과 역사왜곡 대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튜브 활성화로 맞춤형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항 이전 추진본부장 허익배입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광주 공공항 이전을 위한 우리 시의 전향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모항군이 제작 배포한 영상을 본 소감과 AB 이전 후보 지역의 반대 이유, 갈등을 해결할 우리 시의 대책, 지역 현안 고위급 간담회 및 모항공항 활성화 협업팀 회의, 전남도 및 AB 이전 후보지 지역과의 논의사항,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광주 전남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항군이 제작 배포한 영상을 본 소감과 AB 이전 후보 지역의 반대 이유,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모항군이 작년 11월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모항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회를 준비하여 왔으나 국방부 장관의 AB 이전 후보지 미선정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모항군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보면 소음 피해, 모항공항 활성화 제약 등을 이유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영산강 제방도로 등 공항 주변에서 군 훈련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군공항 건설 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공항을 기존 공항보다 1.9배 더 넓게 조성하고 현재 광주 군공항이 없는 소음 완충지역 110만 평을 설정, 추가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공항이 이전되면 군 통제와 자전훈련으로 자유로운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공항 운영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이격거리 1.31km 이상 확보되면 동시에 이착륙과 24시간 민항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국제공항 운영 제한 주장 등과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자 전남도 해당 지자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도지사가 함께한 국방부 장관과 의면담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 노력해 협의하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현재는 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설명회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국방부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전남 및 유력 후보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전 반대 쟁점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자체 TF팀을 만들어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국방부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절차상 최종 이전 부지는 주민 투표로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및 공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 고위급 간담회 및 모항공항 활성화 협업 회의의 의제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고위급 간담회는 국방부, 전남도, 광주시, 광주전남연구원을 참여하여 작년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공공항 이전 및 모항공항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모항공항 활성화 협업팀은 시 주관으로
교통정책과 등 6개 관련 부서와 광주관광협회 등 4개 유관기관 총 10개의 부서기관이 참여하여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공항버스 증설 등의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과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협업회의 여부 및 이전 부지 개발 계획과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 전남도 및 예비 이전 후보지 지역과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 이후 10월부터 국방부 주도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공군과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는 직접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및 부지 개발 계획과 주민 지원 방안 논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어야만 전남도 및 해당 지자체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국방부와 이전 부지 개발 계획 및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문기관은 소음 영향 분석 및 국방부, 공군, 전남도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전 부지 내 시설물 배치 등 구체적인 이전 부지 개발 계획과 소음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 등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광산구, 전남도와 해당 후보 지역이 함께하는 4자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과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종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장인 광산구청장과 이전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 장, 종전부지 및 이전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되어 있고 또한 지원 방안 및 지원 수립 계획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 간담회 장을 마련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와 테마파크 조성 등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광산구 및 시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전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남도 및 해당 지자체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장 박남원입니다. 정무창 의원님께서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 및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2003년 도매시장 법인 최초 지정 시에 사업계획서 심사 방법 및 허위서류 검토 여부, 그 조건부 지정 후 실사계획 없이 지정한 사유, 그리고 법인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지정받은 법인들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여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에 개장한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할 청과부류 3개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2개 법인은 기존 법인 중에서 별도 지정하고 1개 법인은 신규로 선정하고자 2003년 11월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과부류 신규 도매시장 법인 선정을 위해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 전문가 예비 심사위원 103명 중에서 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도매시장 법인 지정 계획을 공고한 결과 5개 업체가 신청하여 민간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위원장 주재로 심사 방법과 항목, 배점 등 심사 관련 사항을 결정하였고 5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고 득점인 도래청과를 신규법인 지정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청과법인 2기와 신설법인 두레청과 제출 서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요건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미시장 법인으로 2004년 1월 16일부터 본 지정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가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지정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지정 요건 등 업무 수행 능력을 자체 점검한 결과 당초에는 일정 기간 그 가지정해서 운영 결과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농림부의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농림부의 의견이 도매시 법인을 가지정 상태에서 농산물 도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 향후에 행정행위에 효력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서 2004년 3월 29일부터 2009년 3월 28일까지 5년간 유효한 지정서를 당초보다 조기에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환대 사업이 최초 계획 대비 예산 및 면적 등이 축소된 사유와 국비 108억 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화동 도매시장은 1991년도에 개장하여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공간 협상 등 문제로 인해서 도매시장 현대화 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8년 6월에 농식품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2009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411억 원의 리모델링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각화동 도매시장 주차장 내에 임시 대체 경매장을 마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인근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웠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를 축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중에 이 축소된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중도매인 등이 영업 공사 기간 중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또 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이에 중도매인들이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품명하고 이 반대함으로써 결국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고 2011년 10월 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국고보고자금 46억 원과 국고이용자금 62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 사업과 관련하여 확장 이전 또는 재건축 대안과 국비 교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보다는 도매시장 확장 이전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장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이 2,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재원 확보가 도저히 어려운 데다가 도매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국비 지원 프로그램 30%까지 금년부터 폐지되어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는 안전 등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도 우선 시행해서 당분간 현 시설을 활용하고 이전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매시장 상인이나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도 면밀히 조사해서 우리 시가 이 시기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정무창 의원님께서 투자협약 체계로 기업들의 실투자가 적은 사유와 광주시의 MOU 체결 기업별 투자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지금까지 43개 기업과 5,652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 3개사가 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실투자하기까지에는 내부적으로 이사의 의사결정, 자금 조달,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노사 협의 등 다양한 준비 과정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공장 설립 인허가 결정 등 사전에 이행한 절차가 있다 보니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 4년이 소요되는 실정임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6개 기업이 타 시도로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업 개수로는 2.7%고 실제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6%에 해당합니다만 이런 MOU라고 하는 게 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투자 유치를 촉진한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 6개 기업들 다수가 광주시 산단 부지보다 이 토지 지가가 저렴한 인근 시도의 산단으로 그 투자 결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는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고 산업기반 또한 취약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투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형이 일자리 사업 착수를 계기로 노사 상생 도시 브랜드를 형성해서 노사 문제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도시 광주 강점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우리 시에서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등 11대 광주 대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업 유치와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 육성과 국내 기업 유치 거점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유치할 구역과 투자 유치를 전담할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우리 시의 투자 유치의 한결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 협약 기업별 1대1 전담 공모를 지정해서 기업의 투자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등 MOU 단계부터 실제 투자, 그 투자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서 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하고 투자 협약을 조기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뿐만이 아니고 대표 산업별 유관기관, 테크노파크 같은 유관기관과 단체 힘을 합해서 신규 투자 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수도권 내 경제 산업 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출향 인사들을 활용해서 수도권 내 우량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는 코트라와 또 테크노파크 등이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우리 시와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 유치 사절단 공동 운영, 광주시 스타트업과 외국 투자가 매칭 지원 등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노력을 코트라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광주만의 투자 유치 장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광주시의 투자 여건과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석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자. 넥스트.